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전체를 오직 성경으로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존재로 살아왔던 모세의 직무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미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맡았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가장 멋진 리더로 기억에 남고 싶은 마음에 다음 리더를 위한 배려가 적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것이라며 진심을 다해 힘나게 격려해 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69일 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 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내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 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도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 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사를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의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리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와우,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유언은 비전으로 계속됩니다. 만나 세대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세 네 번째 역사 특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볼 때에 조상의 유언이 이후 그들의 후손들에게 비전이 되는 것을 다음 이야기들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유언은 이후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이 되었고 이후 열두 지파가 되는 열두 아들들을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둘째,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셋째, 모세의 유언은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들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땍을 차지하게 하라. 넷째,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제사장 나라 세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섯째, 솔로몬의 유언은 이스라엘 모든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섯째, 예수님의 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곱째,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를 비롯한 복음 2세대들에게 고난 가운데에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비전이 되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유언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역사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매 7년 끝해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 이 당부는 이후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즉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볼 때에 모세의 당부가 율법 교육의 현장이 되는 모습은 대략 다음 다섯 번의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시대 율법 교육의 현장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 퍼포먼스가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둘째, 사무엘 시대 율법 교육의 현장은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셋째, 여호사밧 시대의 율법 교육은 여호사밧이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전국으로 보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넷째, 요시아 시대 율법 교육은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남유다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다섯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율법 교육은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할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그것이 율법 교육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120세 모세가 이스라엘의 국민가요를 만들어 선창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달 동안 계속되었던 모세 역사 특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강을 끝맺으면서 60만 만나 세대 입에 노래를 담아줍니다. 모세가 가르친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신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가르칩니다.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국민가요였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 그리고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로 시작하는 그의 노랫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의 노래는 다윗의 노래, 예레미야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소망의 찬송을 노래했습니다. 먼저 70여 편의 아름다운 찬양 중 다윗의 한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음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예레미야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1500년 된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은혜를 깊이 새겨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왔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어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겸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혜를 깊이 새겨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 읽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보호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증이요 모세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민가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